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만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그러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슬슬 방송하기 싫은 거왜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대로인데? 근데 7명이요. 적응도 안 돼. 아, 이틀 내내 근데 사실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갖고 오늘은 8시간 막 9시간 이렇게 방송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정도는 조금 빡셀 것 같고 5시간, 6시간 정도 하고 예, 애들도 못 자갖고 셋다 지금 약간 좀 예. 무조건 8시간 이상 해야 돼요? 알겠어요. 뭐 애들 뭐 그러면 뭐 재워놓고 그러고 혼자서라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고맙습니다. 아, 죽겠네. 아니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방송할 때는 하루가 좀 길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방송하고 나니까는 이게 와 시간 그냥 순삭이네 순삭. 벌써 3일째야. 와 노래하는 거는 제가 좀 만족스러우면 그때 올릴게요. 예, 자 부르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은 나중에 그거 다시 봐도 그렇더라고. 예, 제가 좀 약간 만족스러울 때 그때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것도 올라왔더라고요. 저 뭐야 추천하는 뭐 앞으로 연습할 때좀 추천해 줄 만한 그런 노래 뭐 올리셨던데 좀 참고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예 최소 6시간 이상 하라고. 아 조명이 좀 노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제 됐을 거예요. 됐죠? 네. 어제 월드컵 재밌었어요. 근데 아, 저작권 때문에 그 노래 월드컵 이런 거는 좀 그렇더라고 하기가. 어제 채식을 아 근데 새벽 내내 설사했어요. 자다가 깨고 자다 깨고 설사 몇번 했는지 모르겠어. 아, 새벽이 아니라, 자다가 제가 3시에 잤거든요? 예, 3시까지도 잠 제대로 못 잤어. 설사 계속 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장 청소된 거라고요? 그 어제 했던 그 먹방은 가끔 해볼게요. 예, 자주 하기는 좀 빡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너무 배고파가지고 방송하고 애들이랑 저 뭐야 라면 3개 끓여 먹고 그냥 밥 말아 먹고 그러고 예 어제 좀 자기 전에 좀 먹긴 먹었어요. 너무 배고프더라고. 아 그리고 저 탈모 때문에 그 또 이제 오늘도 이렇게 또 피드백을 좀 봤어요. 쪽지랑 메일이랑 이렇게 두 군데로 많이 오는데 어제는 그래도 모르겠어요. 좀 사례협박이 한 건밖에 없었고요. 원래는 사례협박 막 첫날에 세 건 그 다음날에 어저께는 두 건 이렇게 했었는데 한 건 예 네, 오늘은 한 건 네, 딱 그렇게 왔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또 어디서 뭐 협찬 문의가 왔는데 그 탈모 때문에 두피 문신? 두피 이렇게 점 찍어서 문신하는 거 있잖아. 머리숱 좀 많아 보이는 그 문신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그 협찬 문의가 왔는데 해볼까 싶어요. 그거 은근히 괜찮더만 알아보니까. 예. 두피 문신. 머리를 심으라고. 심는 건 좀 나중에 아직 심을 정도는 아니고. 예. 아직 뭐 심을 정도는 아니고. 삭발하면 오히려 머릿속이 좀 많아 보이던데 나는. 네. 아 근데 오늘은 막 텐션이 막 안 높아진다. 미쳐버리겠다. 아, 확실히 좀 약간 그게 있나봐. 체력적으로다가. 그딴 거 해봤자 숨 많아 보이는 돼지일 뿐이야. 맞아요? 3일차인데 아 오늘은 여러분들 그 이제 좀 준비를 하긴 했어요. 어제 좀 미스테리 해달라고 하신 분들 좀 많아가지고 미스테리 조금 준비를 하고 오늘 좀 또 새로운 또 파일럿 컨텐츠를 하나 또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였지 이름이? 컨텐츠 이름이? 갈틱폰. 갈틱폰이라고 카페 보시는 분들 예 좀 구하긴 구했어요. 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 갈틱폰 랄프랑 어제 또 흠이랑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컨텐츠를 짰어요. 짰는데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예,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거라서. 좀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랑 해가지고 하는 컨텐츠라서 일단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잠시만요. 예. 네. 방송에서 이제 좀 진행하는 그 이거 왜 이렇게 뜨지? 좀 줄일게요. 잠깐만요. 맞아. 그 우아꾼님 방송에서도 나왔었던 그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나도 참여하는 거지. 네. 나도 참여하는 거고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한테 일단 그림 실력을 좀 봐야 되겠어서 제시어는 방종우 코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좀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좀 그림 잘 그리신 분들한테 좀 받았어요. 예. 볼게요. 랄프는 진짜 잘 그렸다. 여섯 명을 총 구해야 되는데 여섯 명 맞아? 형 포함 여섯 명. 나 포함 여섯 명. 다섯 명을 구했는데
다섯 분 그림 실력 일단은 쪽지를 보냈다고 해요. 예. 한 명, 두 명, 예. 그리고 세 명, 네 명. 이건 뭔 그림이야? 그래서 이분들이랑 오늘 해볼 거예요. 그 제시어가 있어요. 제시어가 있으면은 여섯 명이 있어요. 여섯 명이 있으면 맨 위에 이제 그 제시어를 보고 그려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보고 또 그려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그걸 보고 그리고 해서 이제 그 여섯 개의 그림을 그 제시어는 정할 수가 있어요. 여섯 명이 각각의 제시어를 하나씩 정해요. 여섯 개를. 처음에 제시어가 나오죠. 그 제시어대로 하나를 그려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뭔지 정답을 적어요. 그러면 그 정답을 보고 그 다음 사람이 또 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 그림을 보고 정답을 맞춰요. 그러면 그 정답을 보고 또 그려요. 이렇게 해서 그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불안불안하다는 거, 이게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솔방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해봐. 난 자러 갈 테니까. 예, 솔방에서 좀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거, 예, 그래서 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연락을 다 드렸고 한 12시부터 예, 한 30분 뒤에 해보도록 할게요. 재미 없으면은 바로 집어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약간 씹덕 감성이라 그러는데 모르죠. 근데 또 좀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아. 안 해봐서 이런 거를 한 판만 하고 다음 컨텐츠 하죠. 그래요? 아 그리고 이제 뭐 미스테리도 준비했고 또 공포썰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좀 진짜 모르겠어. 재밌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안 먹힐 듯. 그래요. 예. 아. 오늘 3일째고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황상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일째 소재 고갈. 아, 작심삼일이라는 게 오늘 코트가 보여줄 듯. 아. 이따 먹방 할 거예요. 저 밥을 못 먹어서 이따 뭐 회를 먹던지 좀 날개 땡기네 오늘은. 그래서 회 아니면은 육회? 예, 먹으려고요. 뭐 먹을까요? 육회가 날까요? 회가 날까요? 아 어제 야채 먹방은 안 하고요. 예. 10개 고맙습니다. 형 구금 끄고 썰풀이 방송 좀 많이 해줘. 군산 썰, 노가다 썰 같은 멘티로. 알겠습니다. 머리는 좀 더 길 거예요. 머리 좀 더 길어서 나중에 옆에 다 칠라고 그 크로우즈 제로 세리자와 머리 하려고요. 예. 투블럭인데 여기 올백으로 하는 거. 형은 그냥 도가니 교장인데? 감사합니다. 예. 미스테리 할 거예요. 하고 오늘 좀
오프닝이 좀 지루하네요. 왜냐면 제가 막 텐션도 낮고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약간 좀 예 뇌가 좀 굳어 있어요. 잘 시간이 좀 부족하네. 잠을 못 자요. 자고 일어나 그 방송 끝나고 바로 자면 되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핸드폰 하고 그러다가 그런 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신경정신과 들려가지고 그냥 저 수면제 한번 먹어볼까 싶더라고. 방송 끝나면 바로 잘 수 있게. 그럼 다음날 뭔가 좀 컨디션 관리가 되잖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예. 3일차인데 벌써 휴방하고 싶지? 아니야, 아니야. 아, 휴방하고 싶은 건 아니야. 휴방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내가 막 텐션이 안 좋으면은 미안한 거지. 어 이럴 거면은 어 오늘 너무 재미없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어 이 새끼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보는데 뭔가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그 정적이 나도 민망하고 여러분들도 민망한 그런 상태 있잖아. 예? 그래서 저도 계속 음악이라도 뭐 틀어놓고 뭐 하고 하는데 어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버리면 오프닝 때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게 미안해서 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는 거지. 아니 쉬고 싶진 않아요. 예. 왜 뭐가 시작 또 착착착 시작된다. 아니 미안해서 그런다니까 진짜로. 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막 기분이 확 좋으면은 뭔가 그날은 방송 잘 풀리고 그러더라고요. 뭘 하더라도 항상 하던 걸 하더라도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방송 이 재미가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늘은 노래 안 부를 거예요. 제가 노래 지금 이틀 내내 불러가지고 목도 안 좋고 오늘은 좀 노래를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척척척 박사님 알아맞혀 주세요. 감사합니다. 생각이 고맙습니다. 네. CCTV라고 생각은 그냥 키기만 하세요. 하는데 부담이 되죠. BJ 입장에서. 네. 와 이게 맞나? 싶은 그런 긴장감. 사실 유튜브 방송할 때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정말 CCTV 같은 방송이 많아요. 예. 근데 좀 아프리카에서 하면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는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지. 말이라도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래야 되고 뭐라도 좀 여러분들 좀 뭐 좀 몰입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올려야 되니까. 예. 그런 거라서 항상 방송 키면은 긴장은 되죠. 김구라 방송 재밌더라. 김구라 씨는 저거 아니에요? 김구라 씨는 구라철 뭐 유튜브 방송을 하진 않고 그냥 영상만 찍어갖고 이제 올리는 그 크리에이터인데 어떻게 보면은 예, 생방송은 옛날에 마리텔 때 있었죠. 연예인들. 근데 연예인들이 인방하고 그러면은 뭔가 좀 많이 안 보게 되는 그런 건 있더라고. 연예인분들이 진짜 지금은 인방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알려져서 많이 보지만 옛날에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이 인방한다? 약간 좀 시선도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좀 많이 안 보게 되더라고. 많이 연예인들이 인방하는 거는 생각이 고맙습니다. 어. 찐팬들만 봄 에일리 씨가 그 트위치 가서 방송하시던데 맞지? 부하걸 미료님이 일단이어서 적고 유튜브로 갔다고. 아 진짜로? 아 진짜요? 일단이었다고? 부하걸의 미료가? 어 뭔가 좀 연예인 방송 보다가 그 BJ 방송 보다가 연예인 방송 보면 좀 뭔가 그런 개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그 일이 나였어 며칠 전. 아 진짜로 그걸 근데 발견한 것도 신기하네. 어 범죄자도 천딸인데 그치 코트야 하시는데 예 그러게요. 인사 올립니다. 그러게요.
유승준은 몇 달이냐? 유승준 씨는 방송 뭐 모르겠어요. 그때 많이 보지 않았나? 어, 아프리카로 복귀를 했었으니까. 그거 봤었어. 유승준 씨 그 이제 유튜브에서 그 먹방 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 이제 피자 먹방을 했어요, 유승준 씨가.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다가 피자를 한 상 차렸어. 뭐 고르곤졸라 피자, 불고기 피자, 뭐 치즈 피자, 뭐 페퍼로니 피자, 이렇게 피자 막 몇 판을 막 앞에 차려놓고 이러고 썸네일 찍고 이제 피자 먹방을 했는데 제일 그 좋아요 수를 많이 받은 댓글이 뭐였냐면 무슨 피자 무슨 피자 무슨 피자 경역 아 병역기 피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거 보고 나서 와 사람들 너무 맵다 영상 지워버렸잖아. 있나 카페? 알겠다. 피자 먹방 삭제 이유. 어. 기껏 피자 먹방 삭제. 기껏 찍은 피자 먹방 삭제한 유승준. 어. 매니 병역기 피자. 이게 최다 추천 댓글 되고 영상 내려가. 그 왜 하필이면 왜 피자였지?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을 거야. 아. 어. 아, 너무 웃기더라고. 면허기 피자가 할 말은 아닌데. 면허기 피자. 예. 그래도 면허증에 2종 보통, 2종 소형이 두 줄이 딱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뿌듯하더라고요. 네. 유튜브에서 코트링 보려고 넘어옴.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까셨어요? 여성분이세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뭐가 아니 여자 아 네 이러시는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그냥 나이야. 아니 유튜브에서 플랫폼을 옮겨 아니 플랫폼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진짜 이거는 진짠 게 내가 아프리카 하다가 아 여러분 저 유튜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뭐 트위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플랫폼 옮기겠습니다만 그거 따라오는 사람은 진짜 찐팬이기 때문에 찐팬한테는 잘해줘야 돼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100개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아 동갑이에요? 아 진짜요? 와 근데 나는 사실 이제 내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다 내 동생들 같거든요? 다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 다 내 동생들 같아. 어 이모 컷. 어 근데 오 나랑 동갑이 방송을 본다. 감성이 맞나? 여긴 친팬이 아니라 나 혼자만 놈들이라 하냐? 아니요. 예. 코드는 25살 밑으로 여자예요 탈락. 근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었어. 나는 뭐 동갑? 동갑은 다 연상? 너 그러니까 태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30대랑 사귀어본 적이 없긴 하네. 코드 형 사랑해. 어 그건 팩트야. 다 나이대가 항상 10살 차이 이상 났었던 것 같아요. 예, 많게는 15살 차이까지 나기도 했었고 사귀는 게 씨벌놈 동갑이라니까 표정 썩노. 아니에 진짜 팬으로서 대하는 거지. 네 팬으로서 대하는 거지. 결혼은 비슷한 여자랑 해. 아 결혼이요? 결혼은 진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던데요. 결혼에 대해서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하니까 이게 예, 물론 나는 결혼해줄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나는 약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이런 슬라브족 예 북방계 약간 요런 쪽 이제 외국 여자랑 차라리 예 국제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왜냐면 애를 낳으면은 만나보셨나요?
무슨 소리세요 그게? 네. 어 그녀가 불쌍해. 그래요? 키우 꿈도 크다. 그지 약간 이름이 여자한테나 형한테 좋긴 할 거야. 이름이 옥산나나. 예? 아 그래서 미리 맛본 거구나. 넌 중국이 맞아 코트야. 어, 어질어질하다 오늘도. 쟤들도 녹음기 쓸 줄 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슬라브족들이 왜 너 같은 중국 눈땡이 만나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항상 이렇게 야, 난 전 진짜 아프리카 하기 전까지는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는 그래도 내가 많이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아프리카 하고 나니까 좀 객관적으로 변해요. 슬라브 예. 치즈 냄새 감당할 내 주제 파악을 하게 된달까? 예. 근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진짜 그 나라랑 그러니까 결혼해도 형은 퐁퐁남이야. 제일 이제 뭐 방송에서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막 여자친구 공개하고 막 그랬었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여자친구 공개하면은 왜 사겨요?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서 왜? 아니 왜? 사지 멀쩡한 사람이 어? 왜 코트랑 왜 사귀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채팅창에서 어 다 거진다 그런 얘기를 해서 돈 때문에 예 채팅창에서 돈 때문에 만나지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돈을 그럼 많이 안 써요 생각보다 예 데이트 비용을 내가 전부 다 부담하면은 그게 호구인가? 근데 데이트를 하더라도 막 뭐 5성급 호텔 가가지고 막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막 그런 밥을 먹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사실 데이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네 복귀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사실 그렇잖아요 그 데이트라는 게 뭐 집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죠 보통이면 예 네. 데이트 비용이 밖에 나가고 뭐 한다고 해도 한 10만 원 선? 만나는데 이 자식이 돈을 뒤지게 안 쓰니까 간빤 쓸어나는 거지. 아 진짜로? 내 생각은 그래. 뭐 여러분들이 그 조심해 제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나한테 돈 보고 접근했던 사람은 단 한 명이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 어. 딱 한 명? 내 지금만 생각해 보면은 어. 그거 말고는 없어요. 펜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펜가이 감사합니다. 예. 단 한 명 진짜 딱 단 한 명. 그래 잘해 주니까 사귀는 거 아님. 나 누군지 오래 못 가요. 같아 말해도 돼. 근데 오래 못 가요. 그 사귀는 게 1년 이상 간 적이 좀 오래됐죠. 1년 이상 사귀었던 적이 이제 거의 7, 8년 된 거 같아요. 예. 많이 오래됐죠.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여자친구 없죠? 예. 감사합니다. 10개 고맙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도 물어보고 싶은 게 내가 휴방에 대해서 솔직히 뭐 방송 오프닝 때 이런 얘기하면 당연히 힘 빠진 얘기겠지만 휴방을 언젠간 하긴 하잖아요. 근데 성격이면 누구든 감지덕 지금 16일이잖아요. 16일인데 이제 이번 달은 28일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28일까지 그냥 계속 안 쉬고 방송하고 아니다. 월초에는 방송을 또 하긴 해야 되니까 한 뭐 지금 16일이고 이번 달은 28일까지예요. 근데 다음 주까지 그냥 안 쉬고 10일 그냥 연장으로 계속 방송하고 한 3일 정도 쉬는 걸로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일주일에 그냥 하루 딱 쉬고 그냥 그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건 좀 물어보고 싶었어 10일 방송하고 3일 쉬고 일주일에 하루가 나아요? 일주일에 하루 그러면 우리 쉬는 날 맞춰가지고 그렇게 쉬어야겠다 랄프도 이제 여자친구 보러 가야 되는데 정해놓고 하시면 또 시청자분들도 공지해 주시면은 그날은 또 시간 비워놓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가장 시청자가 없는 날이 언제일까? 무슨 요일이라나?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일걸요?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금요일? 네. 근데 요즘 사실 뭐 코로나라서 뭐 불금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아요? 사실은? 휴방은 코트님 컨디션
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코트님이 잘 판단해서 휴방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10일 방송 연장으로 하고 아니면 막 15일? 15일 정도를 그냥 연장으로 방송을 해버리고 예 방송 시간은 그래도 무조건 5시간 이상은 무조건 지키는 걸로 해서 15일 정도 방송 이건 계획을 짜는 거니까 제가 이제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래서 못 지킬 계획을 또 입 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5일 그냥 방송하고 3일에서 5일 정도 딱 쉬어버리는 거죠. 예. 그때 그리고 이제 내 바이크를 타는 거지. 예. 그럼 팀 게임플레이 이거 종종 할 거야? 혹시 재밌는 게임 나오면 해야지. 20개 고맙습니다. 네, 10개 감사합니다. 못 지키면 삭발해 줄 거냐고. 아, 뭘 걸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지만 예, 뭐 걸어야겠다면 그렇게 해야죠. 형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 그냥 하자. 뭘 하자는 거야? 아, 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제일 낫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번 달은 이렇게 할게. 이번 달은 25일까지는 방송을 좀 하고 26, 27, 28일 3일을 쉴게요. 예, 이때 저도 좀 쉬면서 취미 활동 좀 하고 그러고 나서 3월 1일부터 또 이렇게 그때 또 가서 계획 짜는 걸로 괜찮죠? 예. 26일이면은 저는 14일 정도 휴방 없이 방송하는 거죠. 아닌가? 맞습니다. 어. 26일? 7, 8, 9, 10, 11, 12, 13, 14. 어, 딱 14일이네. 14일 연장 방송하고 3일 딱 쉬고. 어. 연속으로 쉬는 건 이틀 정도만 해주면 안 되나? 연속으로 쉬는 게 왜 좋냐면 저 바이크 타면 진짜 좀 오래 멀리 나가거든요. 충분히 짜놨어야죠. 예, 좀 멀리 나갈 거라서 시외, 강원도 같은데 또 갔다 올 거라서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약발방은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그 말이 좀 가장 많이 와닿더라고요. 예. 독은 아 뭐 뭐는 뭐를 낳는다? 화는 화를 낳는다. 개인 생각인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격주 휴방으로 한 주는 하루 한 주는 이틀 어때? 일단은 그렇게 정할게요. 여러분들 뭐 크게 반발이 없으시니까 26일까지는 그냥 방송을 연장으로 하고 아 25일까지 방송하고 26, 27, 28 이렇게 쉴게요. 형 아까 네. 3일하니까 피곤하다며 15일 연속으로 하면 웃자겠노. 대신 내가 9시간, 8시간 이렇게 오버페이스로 달리는 게 너무 현타가 온다는 거야. 뭐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거겠지만 눈 자 봐봐요. 자면은 내가 잘 때 12시에서 낮 3시 사이에 자요. 그러면은 안방에 들어가면은 암막 커튼이 다 쳐져 있기 때문에 밖에 해가 떠 있는지 어쨌는지도 몰라. 그러고 그 상태에서 자고 일어나면은 또 10시야. 바로 또 방송하고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왜 또 왜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게 좋아요? 인정이야. 뭐 때문에 왜? 그럼 이유는 얘기를 해주고 나락을 쳤으면 좋겠어.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니까 왜 뭐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15일을 방송하겠다 이거지? 야 근데 왜 이렇게 강태가 많냐? 강태 안 해도 돼. 최금입니다. 아 최금이야? 네. 강태 된 거 같은데 저 길게 채팅진 사람 건빵? 아, 나 거기까지 읽었어. 누가 보면 네 방송 존나 열심히 하는 줄 알겠다. 뭐 컨텐츠 존나 짜가지고 대단한 무슨 뭐 이렇게 유세를 부려? 뭐 이런 채팅이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저. 다 읽고 나서 저기를 하자. 얼마나 강퇴하지 마. 바른 말을 한 죄. 아 근데 솔직히 따라오기도 힘들지 않아? 진짜 매일 방송을 봐야겠다. 연속으로 하면 방송 짧게 할 거잖아. 시오비움 누가 모를 줄 아냐. 근데 일단 키면 5시간 이상은 무조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래도 방송 시간 괜찮은 편 아닌가? 아니 나 뭐 게임 방송을 하면 솔직히 진짜 뭐 매일같이 10시간도 하겠지. 뭐 게임 4, 5시간 때려버리고 맞잖아. 5시간 이상은 무조건 지키겠다고 하는 거는 아 그래 이건 좀 약간 기준이 좀 엄격한 것 같긴 하다. 다른 BJ랑 비교해보죠.
체력 되는 대로 하고 방송하는 게 맞다고. 어, 좀 이틀 내내 좀 오버페이스로 달리긴 한 것 같아요. 시청자들도 지치지 않아? 안 지치던데요? 일주일이 7일이니까 21일하고 3일 쉬는 건 어때? 군대를 받아. 도끼야 내려가라. 도끼야 내려가라. 그래, 일단 뭐 오늘 오프닝 때부터 여러분들 힘 빠진 얘기에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또 납득이 갈만한 어떤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공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공지를 보고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그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방송 화면에다 띄워놓고 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면서 그때 좀 우리 절충을 합시다. 지금 할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넘어가도록 하고. 예. 아까 6개월 연속하고 사고치고 6개월 쉬라는데 존나 웃기네. 6개월 하고 6개월 열심히 하고 6개월 사고쳐가지고 6개월 쉬고 반년을 쉬어라. 그래요. 예. 아. 생각 감사합니다. 형 시청자와 타협하면서 휴방을 맞추면 서로 피곤해 강박심 갖지 말고 쉴 수 있을 땐 그냥 쉬어.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파일럿 컨텐츠예요. 어저께 했던 그 느자구 먹방이랑 똑같이. 근데 이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면은 부담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이제 새로운 걸 준비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렇게 딱 평가는 이제 평론가의 자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오늘 좀 파일럿 왜요? 왜? 물타기입니다. 아, 물타기야? 예.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어, 한 10분 정도 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오늘 갈틱폰 오늘 갈틱폰 컨텐츠 어 이거 좀 컨텐츠 이름 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뭘로 하지? 컨텐츠 이름을 그 넷마블에서 하는 거 뭐라 그러냐? 그거 캐치마인드? 어 코치마인드라고 하자. 코치마인드. 어 아니 그 이구동성 말고 좀 마음을 맞춰야 되니까 뭐라 그러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잖아. 가족 오락관에서 귀 맞고 뭐 제시어 나오면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고요 속의 애칭 같은 거 그런 류의 컨텐츠니까 컨텐츠 이름 구멍동서요? 참 미친 새끼들 많은가. 채팅창 보다 보면은 와 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뭘 처먹고 어떤 생각을 하길래 저런 생각을 하지? 왜 눈에 들어오는 채팅은 저런 채팅밖에 없지? 예, 구멍 속에 침이요? 아니요.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어... 네가 미친놈이잖아. 예. 어제 방송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채팅에 또라이 새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복귀할 때 살 빼서 오던데 얘는 왜 아직 돼지냐? 저 살 뺐어요. 저 예 뺐습니다. 10kg 이상 뺐어요. 뺀 거 뺀 게 이거예요. 예 뺀 게 이겁니다. 배가 감사합니다. 어 머리에 아로마 오일 바르신 거냐고요? 아로마 오일은 몸에 바르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 마사지 같은 거 할 때? 나 이렇게 잘 알지? 아로마 오일은 예 뭐 그런 저 몸에 바르는 거예요. 몸에. 예. 생각 감사합니다. 네. 존나 웃기네. 오일 같은 거 안 바르고 그냥 정말 드라이기로 머리 쫙 넘기고 그게 끝이에요. 네. 자. 이번 주에 그리고 코웃을 한번 할게요. 그리고 어 성지합 창단 그리고 이 두 개 요거 두 개 준비해 볼게요. 요 그리고 또 예 이건 좀 메인으로 좀 가고 새로운 것들도 좀 자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번 주
주말에 하지 않을까요? 주말이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보는 그런 날이니까. 네.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성라이더는 안 하죠. 뭐 저도 나이가 처먹어서 그런지 처음에 인성라이더 했을 때 그 솔직히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방송에서 빡칠 일이 별로 없는데 일부러 빡친 척을 많이 했었어요. 그거 할 때.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크크크 하면서 재밌게 웃어주니까 막 거기서 더 오버페이스 하는 거야. 오바를 존나 하면서 막 쌍욕하면서 그렇게 그 카트라이더를 하는데 약간 유아틱한 게임이잖아. 카트 자체가. 그게 너무 나중에 현타 오더라고. 방송에서 연기를 못하겠어 이제. 억텐이 딱 보여. 이제 저는 억텐을 못하겠어요. 억텐이 보여요. 지금 하려고 하면 아까 방송 끝나고 너무 현타 오고 막 그래요. 솔직히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하면서 그 페트병 잡고 막 대가리 후려치고 막 이랬었을 때도 그거 끝나고 나서 엄청 현타 왔었어요. 예. 랄프가 와갖고 그러더라고. 형 진짜 빡친 거야? 아니지. 뒤돌아서 웃으시더라고요. 아 맞아. 이렇게 빡쳐갖고 막 여기서 왜 나한테만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하고 뒤로 돌고 빡친 척 한숨 딱 하는데 랄프랑 눈 마주쳐갖고 웃었어 그때. 근데 다들 그게 이제 사건 터지고 나서 했던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날 방송이었어요. 그 전날 방송. 예. 그렇죠. 휴방 관련해서. 휴방 관련해서 여러분들이랑 싸우다가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사고 치고 나서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방송하신 줄 알더라고요. 그치 전날 터지고 바로 다음 날 그렇게 됐었으니까. 근데 연기인 거 다 알지 않나? 그치 이제 방송 좀 오래 방송 본 짬이 좀 되신 분들은 어렵죠. 그게 그. 알지 다. 그 갈틱폰 오늘 컨텐츠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좀 대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할 거야, 랄프야? 제가 형 쪽에서 일단 굳이 뭐 디스코드 하면서 그분들 목소리 들으면서 하는 건 아니야. 일단 형 이거 방송 진행하시고 여기서 좀 볼게요. 아, 너가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기다가? 네, 이걸 링크를 제가 싸줘야 되니까 일단 형은 진행하죠. 근데 난 이름 예? 아니 좀 의미 없이 나락하지 마라. 뭐 좀 흐름 좀 봐가면서 해라.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카페에도 형 이거 뭐 일단은 형이 뭐 당연히 잘못한 거고 이거를 어느 정도 수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채팅창을 좀 프리하게 놔두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너무 뜬금없이 이상한 데서 갑자기 나락이 올라와가지고 물타기에 너무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물타기 때문에 나는 방송 보기가 좀 불편하다 형 이거는 좀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피드백도 왔었어요. 그래서 뜬금포 나락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처음에 하신 분들을 좀 강퇴를 시킬게요. 이거는 오늘부터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이랑 티키타카 하면서 그렇게 나락이 올라가는 거는 저도 예 괜찮아요. 그게 팬가이 감사합니다. 근데 뭐 너무 뜬금없이 그렇게 돼버려 방송의 흐름이 끊기니까 그 방송 흐름에 방해되는 것들은 조금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예 제 얼굴 네 얼굴 불편하다는 건 안 보임 곽철용 씨께서 예 그러면은 라디오 모드를 쓰시면 돼요. 예 이미 저를 라디오 모드처럼 방송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편의점 야간 알바 하시는 분들 뭐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이 방송 이제 화면 꺼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전 같았으면은 네가 뭔데 이 18년아 이렇게 하면서 욕했겠죠. 근데 이제는 안 하죠. 오늘은 미스터리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미스터리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미스터리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미스터리 한다고 하셨습니다. 치치치님은 미스터리 엄청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한다고 했어요. 네, 님도 대단하세요. 님 때문에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치치치님 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예 네. 지속적으로 계속 미스터리를 주입을 시키니까 예 나중에 근데 좀 약간 새벽 감성일 때 그때 할게요. 예 이미 좀 준비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왜 잘생겨졌냐 코트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전 진짜 거짓말 아니라 사람들이 다 뭐 최민식 머리다 뭐다 하고 까도 저렇게 올빼가는 게 너무 좋아요. 예.
올백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머리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는 좀 약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 이럴 땐 나락 쳐도 되지. 예, 세리자아 머리 할 거예요. 크로우즈 제로 세리자아 머리 잘 어울리겠죠? 자 일단은 지금 그 갈티폰 많이 이제 다 들어오셨네요. 예, 방송 보면서 준비해 주시고 이 갈티폰에 대해서 잠깐 좀 인터페이스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애새끼들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이게. 자 요렇게 생겼어요 갈티폰이라는 게. 화면 구도 이렇게 잡고 가면 되겠니 랄프야? 네 맞습니다. 설명이 지금 안 들어오셔가지고 한 명이 안 왔어? 네 설명 드릴게요. 설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제시어가 있고 맨 위에 제가 이제 그리면은 그 그림의 어떤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즐기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다들 잘 그리시는 분들이에요. 예, 제가 다 모았어요.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꼭 봐주세요 해가지고 모았기 때문에 좀 센스 있는 제시어가 나온다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제시어는 정한 거 없지 랄프야? 제시어는 그 형이 그 자리 정하고 나머지 저희 들어오신 분들이 알아서 정해 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로투를 주는 코트 이런 식으로 정해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래? 네. 이 사람들도 정할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여섯 가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 그래? 네. 이 사람들이 제시어를 거지같이 해서 사면은 방송 저기 하는 거 아닌가? 그치? 예. 네. 수위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좀 믿을 만한 분들로 제가 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아, 다 개인 번호를 받았어? 네, 고소하기 쉽게? 바로 고소할 거예요. 만약 꽃을 올리거나 뭐 뭐 유방을 그린다든지 꽃잎을 그린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바로 예, 방송에 그래서 구한 거구나. 네. 똑똑하네. 잘했다 야. 꽃을 그리거나 뭐 그런 거 이제 좀 이제 음란한 걸 그리면 예,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다 랄프야. 연락이 안 되는데 그냥 다섯 명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명에서 해도 되는 거야? 예, 그래 너무 많으면 좀 그렇지. 자 한 자리 비는데 들어오실 분 계십니까? 나 그림 좀 그린다. 한 자리 비는데 들어오실 분들 계시면 예 카페에다가 글 남겨주세요. 굳이 뭐 디스코드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예. 근데 그 한 명이 꽃을 그리면 좆되는 거지. 그 한 명이 꽃을 그리면은 뒤지는 거지. 미대 2학년이에요? 그래요? 이게 좀 센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지? 거의 한 번 2분에서 3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 3분 정도? 나도 그려야 되는 거고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제 그냥 코치 마인드로 일단가 코치 마인드 코치 마인드 오케이 뒤에 고양이 액자 정보요? 아 이거요? 이거 그 이케아에서 산 거예요. 예, 개당 38,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샀습니다. 6개 세트로. 예. 크로마키 존나 잘 해놨나 봐. 진짜 같긴 해요 근데. 그지? 나 진짜 이 집안에 내가 사는 것 같아. 굳이 이사 안 가도 되고 크로마키가 진짜 좋아졌어. 이걸 인방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 상 줘야 돼 진짜로. 대단해 진짜.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컨텐츠고요. 코치마인드입니다. 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어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작하면 되나요? 잠시만요. 한 명이 아니 지금 카페에 지금 온대? 네, 한 명이 지금. 댓글 달아 주셔 가지고. 아, 여기에 댓글 달았어? 네. 그림 자기가 그린 그림은 없어? 게시글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다 올렸어? 뭐야, 만화 수인하고 올려놨는데 지금. 잠깐만요, 한 명만 더 구할게요. 한 분만 지금 자리가 안 차가지고. 맨 밑에 댓글에 난난누라고 있는데 그분 게시를 보면은 형님 아실 겁니다, 누군지. 난난누? 아. 그분 채팅을 좀 봐주세요. 카페 채팅. 아, 이거 그려주네요? 네. 잘 그리네. 카페 채팅을 보라니? 무슨 말이야? 아, 저분한테 링크를 줘야 돼가지고. 괜찮네요, 이분 뭐. 예. 아, 이거 그린 사람이구나. 실력이 그리 좋다고는 못 느끼겠네. 근데